안녕하세요. 수능포인트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어요. 의상은 입었지만 아직 헤어 메이크업은 다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 옆에서 지금 오디오 맞물리게 하는 지금 태웅이가 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옆에서 오디오 물리게 하는 거 천재. 맞아요. 그래서 쟤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못 쓸 거예요, 형. 얘죠? 그렇지. 네, 저희 스누퍼가 2016년 7월 12일 날 너는 천국으로 컴백을 합니다. 와, 혼자 잘하네. 다시 할게요. 아, 이상해. 컴백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 왜 말을 못해? 네, 저희 스누퍼가 7월 12일 몇 시에? 0시죠. 자정 0시. 아니요. 아니요? 네. 오후 12시인가요? 네, 오후 12시. 아니, 자정 10시. 네. 0시. 아, 네. 네. 안 낚이네요. 네. 그 스윙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때요? 아, 지금은 저도 솔직히 입에 잘 안 붙죠? 잘 안 붙는데 그래도 최대한 스윙이라고 부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스윙 애들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약간 좀 어색하죠, 스윙이들. 약간 오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모든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다 입고 이제 준비를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신나지 갑자기? 뭔가 촬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 기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았어. 방금 정말 기쁘고 설레네요. 스케줄 지도에 따라서 우리 한번 보물섬을 한번 찾으러 떠나봅시다. 갑시다.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가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아, 안녕하세요. 세빈군, 아까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요? 이거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랩도 같이 해야 돼. 하늘은 파래 파래. 너의 손은 접근하는 말에 말에. 오. 네. 손 키스. 지도에도 없는 섬을 찾아 떠나는 여섯 남자 스누퍼의 모험기를 그린 그런 노래. 온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상해 선풍기를 좀 씌워주고 있었어요. 더우시죠? 나봐봐. 얼었어. 저희 안무 중에 너의 웃음이 태양 같아서 할 때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야, 상우 형 봤어요? 너무 이쁘게 잘했어요, 상우 형. 아, 진짜 너무 못했어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뭘 해도 잘생겼네요. 아, 됐어. 저는 항상 뮤직비디오 분량 작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촬영이 끝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형들 파이팅!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약간 이런 거 해봐. 저는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 자신이 어색해요. 네, 아, 진짜 너무 더워. 이게 더운데 긴장까지 하니까 더 더워. 네. 아, 긴장하면 안 되는데. 한국어 랩부터. 자, 두 번째. 텍 2.
다음에 잠대. 떨려요. 어떤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거에 항상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저희 팬분들이 더 만족할까, 더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떡하죠? 지금 너무 출려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컨셉으로 안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올려봤는데 이상한가요? 하여튼 촬영 잘 하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좋아. 나도. 나는 너 좋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 지금 굉장히 섹시가 아니라서. 아까 이러고 있었잖아요. 촛불 없어요. 너무 덥거든요. 찍고 싶은 거야. 상일이 형이 항상 이런 거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괜찮아? 아, 저희 군무가 막바지에 다 달고 있어. 김경호. Effectorium. 이 석양이 이 배경이 너무 이쁜 것 같아. 맞아. 또 지난 끝까지 난 너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세상 끝까지 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늘은 불에 너의 손을 잡고 나는 말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둘이 체스를 두는 줄 몰라서 그래서 쫄병만 그게 킬링보드 그게 킬링 최바보 조바보 최바보 조바보 아니요 저 이세돌 어, 알파보고 최세돌? 네 맞아요. 그냥 조약돌 아니신가요? 조약돌 흑돌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 근데 나 너무 심심해. 형은 독보다이잖아요. 형은 기타 치고 있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척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타를 칠 줄 모른다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게 자신의 모습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줄 사실 저는 체스를 두지 않아요. 그래 이분은 심지어 말할 줄 모른다는 거. 저는 쇼파에 누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아니 누운 척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앉아있었어. 살짝 떠있었잖아요. 네. 쇼파에 누우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떠있었다. 저는 음악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커피 조금 더 붙어주세요. 콜럼버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콜럼버스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콜럼버스 말고 마을버스 타겠습니다. 네? 뭐라고? 콜럼버스 말고 마을버스 타겠다. 저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를 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삐아 친구 같이 정신을 놨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비아 비아 아 뭐였지?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비아 비아 깐타 비아 물의 맛이에요. 제주도엔 다금바리. 아무리 제 친구라지만 친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신을 너무 전 농구예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잘 봐줘야지 잘 자라거든요. 이제 득실 남았어요. 마지막. 지금 몇 시예요? 아, 9시요. 9시. 셋, 둘, 하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야 돼, 스토! 안녕하세요, 스토입니다. 네, 저희 스토퍼의 너는 천국 뮤비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근데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참 보람찬 뮤비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찍은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났어요. 정말 힘들었어. 저 지금 처음으로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좀 바빴어요. 이해해 줄 거죠? 바쁜 남자. 여러분, 저희 이제 진짜 끝났어요.